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 인천시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경기도는 명칭 변경안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세 광역시자체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국도입니다. 서울 외곽이란 명칭 탓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죠. 서울은 서울이고. 그러니까 서울의 변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꼭 서울 외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민선 7개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지자체 설득에 돌입. 지난해 12월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냈고 올해 초부터 서울시와 실무협의회를 꾸려 마침내 최종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13개 시의회가 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명칭 개정이 되면 서울 외곽에서 안 되는 상대적 빈 공감이 해소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상생 발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에 서울시, 인천시가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